두산 베어스의 이승엽 감독은 좋은 걸 가진 투수다. 어제 23일은 실력으로 진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많은 기대 속에 프로 데뷔전을 치른 김태견 19의 출발을 봤을 때 특히 적절하다. 그러나 두산은 김태견을 여전히 믿고 있다. 두산은 전날 NC에 3-4로 패배했다. 이 패배는 김태견의 허점 때문은 아니다. 그는 투구에서 오류를 범했지만 그것이 두산에게 올 시즌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감독은 말했다. 경기 중반까지 0으로 앞서던 두산은 7회 말에 흔들렸다. 선발 투수인 라울 알칸타라가 부상으로 교체되자 김태견이 마운드에 오르게 되었다. 이는 그의 프로 데뷔전이었으며 압박감이 있었다. 김태견은 한타자식 대항했지만 결국 만루를 내주고 볼넷으로 동점을 허용했다. 그러나 감독은 김태견에게 믿음을 줬다. 이는 그의 성장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감독은 김태견의 첫 등판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는 김태견이 미래의 큰 투수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비록 첫 출발은 아쉬웠지만 이는 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다. 두산 베어스의 이승엽 감독은 좋은 걸 가진 투수다. 어제 23일은 실력으로 진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많은 기대 속에 프로 데뷔전을 치른 김태견 19의 출발을 봤을 때 특히 적절하다. 그러나 두산은 김태견을 여전히 믿고 있다. 두산은 전날 NC에 3-4로 패배했다. 이 패배는 김태견의 허점 때문은 아니다. 그는 투구에서 오류를 범했지만 그것이 두산에게 올 시즌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감독은 말했다. 경기 중반까지 0으로 앞서던 두산은 7회 말에 흔들렸다. 선발 투수인 라울 알칸타라가 부상으로 교체되자 김태견이 마운드에 오르게 되었다. 이는 그의 프로 데뷔전이었으며 압박감이 있었다. 김태견은 한타자식 대항했지만 결국 만루를 내주고 볼넷으로 동점을 허용했다. 그러나 감독은 김태견에게 믿음을 줬다. 이는 그의 성장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감독은 김태견의 첫 등판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는 김태견이 미래의 큰 투수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비록 첫 출발은 아쉬웠지만 이는 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다. 두산 베어스의 이승엽 감독은 좋은 걸 가진 투수다. 어제 23일은 실력으로 진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많은 기대 속에 프로 데뷔전을 치른 김태견 19의 출발을 봤을 때 특히 적절하다. 그러나 두산은 김태견을 여전히 믿고 있다. 두산은 전날 NC에 3-4로 패배했다. 이 패배는 김태견의 허점 때문은 아니다. 그는 투구에서 오류를 범했지만 그것이 두산에게 올 시즌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감독은 말했다. 경기 중반까지 0으로 앞서던 두산은 7회 말에 흔들렸다. 선발 투수인 라울 알칸타라가 부상으로 교체되자 김태견이 마운드에 오르게 되었다. 이는 그의 프로 데뷔전이었으며 압박감이 있었다. 김태견은 한타자식 대항했지만 결국 만루를 내주고 볼넷으로 동점을 허용했다. 그러나 감독은 김태견에게 믿음을 줬다. 이는 그의 성장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감독은 김태견의 첫 등판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는 김태견이 미래의 큰 투수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비록 첫 출발은 아쉬웠지만 이는 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다.
두산 베어스의 이승엽 감독은 좋은 걸 가진 투수다. 어제 23일은 실력으로 진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많은 기대 속에 프로 데뷔전을 치른 김태견 19의 출발을 봤을 때 특히 적절하다. 그러나 두산은 김태견을 여전히 믿고 있다. 두산은 전날 NC의 3-4로 패배했다. 이 패배는 김태견의 허점 때문은 아니다. 그는 투구에서 오류를 범했지만 그것이 두산에게 올 시즌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감독은 말했다. 경기 중반까지 0으로 앞서던 두산은 7회 말에 흔들렸다. 선발 투수인 라울 알칸타라가 부상으로 교체되자 김태견이 마운드에 오르게 되었다. 이는 그의 프로 데뷔전이었으며 압박감이 있었다. 김태견은 한타자식 대항했지만 결국 만루를 내주고 볼넷으로 동점을 허용했다. 그러나 감독은 김태견에게 믿음을 주었다. 이는 그의 성장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감독은 김태견의 첫 등판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는 김태견이 미래의 큰 투수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비록 첫 출발은 아쉬웠지만 이는 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다.